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유니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제1비서와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중요한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진정성과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에 대한 답변이 이뤄진다면 좋겠다며 외교 장관들끼리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선발대에 이은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본진 87명이 16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수단 본진은 북한 체육상을 맡고 있는 김영훈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김명엽 선수단장, 역도와 사격, 체조 선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수단은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흰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 정장을 착용했으며 주변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들어온 김영훈 체육상은 남한의 장관급으로 현 정부 들어 남한을 찾은 북한 최고위급 간부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에 이달 18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3통 분과위원회 개최를 제의했으나 북은 대북전단 문제가 해결돼야 3통 문제가 해결된다며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무관한 사항을 들어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며 거듭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정세 영향 없이 운영할 것과 삼통 문제 해결 등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18일부터 사흘간 나진아산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합니다. 시찰단에는 새누리당의 유 위원장과 김태호 최고위원, 김영우 의원 등이 새정치연합의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지 시찰을 통해 나진아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유 위원장은 이번 방문이 철도 실크로드의 시발점인 남북러 간 공동 물류 협력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통일부 실무자를 비롯해 나진아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측 기업 관계자 등이 동행합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이 통일에 대해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은 바라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17일 서울서 열린 통일 편익 비용 분석 4개국 국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통일이 가져올 혼란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의한 고위급 접촉에 대해 다시 한번 북한 당국의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 통일이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4강 모두에 대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와 공동으로 9월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2014년 제4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에 따른 동독 지역의 민주적 행정체계 구축, 통일 재원 마련, 통일 후 동독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의 통일 및 통합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구성돼 201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스포츠의 힘으로 남북이 다시금 한민족임을, 한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